자,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하락입니다. 오늘 톨더보 관련주에 관심이 있네요. 그동안 저출산 관련 테마에 주목했었는데 오늘 관심주가 좀 이동했습니다.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도 하락입니다. 제약 바이오주,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백화점 화장품 섹터,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지난주부터 꾸준히 상승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철강,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하락입니다. 건설과 화학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5인의 투자 전략 전문가들 대체로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관심주는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먼저 이상경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했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좀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 전반적으로 전일 미국 시장에서 기술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훼손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과거의 시장 흐름을 보면 신고가에는 주식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 신저가에는 주식을 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투자자의 방향인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관들이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개별 종목에 대한 수익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반드시 오른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이 반등을 크게 보이는 흐름 같지는 않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됨에 따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장 막판에 좀 나왔다라고 하는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지만 뭐 하루 정도 쉬어갈 가능성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지 우상향에 대한 전망은 변함이 없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김민재 팀장님께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3,300선도 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지금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제 약간 오버슈팅을 보여주면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매물대와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최고점까지 한번 매물 터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한 번은 맞고 떨어져야 다시 상승이 가능하다. 즉, 지금 어제의 상승에 따른 미국장이 사실 조정을 안 받았어도 코스피는 약간의 매물 소화를 했었어야 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최근 4월 달에 고점대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한 985포인트 정도만 지지를 잘 해주면 충분히 다시 재반등해서 지난번 4월 달에 고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은 거는 기술주들은 원래 지금 계속 약세였기 때문에 기술주들 역시도 지금 아직까지 매물 소화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지 크게 시장의 흐름에는 전혀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이상경 팀장님, 폴더블폰 네.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식시장 상장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관련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아마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파인테크닉스고요. 그때 시장 가격이 한 4,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최근에 4월 23일에 7,500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같은 업종입니다. 폴더블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가 폰에서 중저가 폰으로 이제 가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 폴더블에 대한 시장 참여를 발표한 원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그로스가 나올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에 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반기에 대한 업종에 대한 그로스가 큰 기대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코오롱 인더입니다. 전반적으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이 되고 있고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가 됨에 따라서 2분기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세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화학하고 필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폴더블에 들어가는 쪽에 대한 필름을 납품을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타이어 코드에 대한 매출 부분이 크게 증가가 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화학과 필름 쪽에서도 이제부터는 개화되는 업종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가가 상장 이후에 사상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이어지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업종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민재 팀장님, 코스닥 시장이 충분히 전고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약바이오주의 낙폭과대주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이 눈에 띕니다. 관심 종목은 무엇입니까? 일단 종목은 이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이 부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아니면 5G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증시 상승을 어쨌든 이끌어주려면 이 제약바이오나 5G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성장주인 이 5G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치주로 좀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이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 뭐 IG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올라갔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지금 뭐 mRNA라고 해서 이 메신저 리브핵산 관련된 종목들은 좀 호재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은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제약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도하게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매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 외에도 그동안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과대평가된 부분이 내려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정 가치 혹은 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화공영과 같은 이 과대 낙폭주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실적주를 위주로 말씀드렸던 게 이화공영이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과대 낙폭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제약바이오 중 안에서도 이 mRNA 관련된 종목들,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지금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저가에서 종목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께 한 가지씩 질문을 더 듣고 싶은데요. 혹시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전략 가져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두 분의 팀장 가운데에서. 네, 전반적으로 과거의 흐름상에 본다라고 하면 뭐 소위 말해서 따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시총에 대한 밸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7조 4천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뭐 상한가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거의 뭐 9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공모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에 대한 좀 부분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빅히트가 좀 보여졌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밸류도 여러 가지 고평가에 대한 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해상을 간다라고 하면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민재 팀장께서는 다른 의견이십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좀 같은 의견이고요. 여태까지 뭐 이 공모주 청약이 몰리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강세를 이어간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고 봤을 때는 가장 최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는 수익을 뭐 보유해서 가져가시는 건 괜찮겠지만 결국은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뭐 고평가에 대한 이슈가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공모주 받고 안전하게 투시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